안녕하세요. 오늘 얘기는 유한함에 관한 얘기입니다. 사실 우리 인간은 세포 분열을 하죠. 그 세포 분열이 지속이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우리가 피부도 있잖아. 피부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. 우리 피부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생명 주기가 끝나는 시간 동안 여러 번 떨어집니다. 피부 각질이란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. 각질 떨어진다 하잖아, 각질. 그 각질이 그런 거예요. 근데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간의 신체라는 게 있잖아요. 사실 유한해요. 유한해. 무한하지 않다고. 영원한 게 아니야. 우리가 DNA와 RNA가 염기서열이잖아요, 그게. 얘를 갖고 복제를 하면 무한하게 복제가 될것 같잖아.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몸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봤을 때, 뭐 아프거나, 아니면 뭔가 병이 있는 걸 참거나 해서, 계속 이끌고 갈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러고 나서 뭔가 심각해져. 근데 그거를 다시 여차여차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되돌렸다고 칩시다. 그럼 그 예전으로 돌아올까요? 안 돌아옵니다. 이게 참 웃긴 게요. 의학적으로 드러나는 소견으로도 우리 몸의 이상을 알 수는 있지만 100%가 아닐 때가 있어. 인간의 몸이란 게 있잖아요. 뭔가 한번큰 타격을 받으면 돌아오지를 못해. 뭐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철학 얘기 중에서는 조금 짧은 얘기예요. 이전에 얘기한 것들은 어떤 약간 사회적인 측면이 강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,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겪은 일로부터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신체라는 게 있잖아요. 어떤 일을 겪어 그러면 회복이 돼야죠. 회복이 되겠지. 하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들인 그 신체가 받은 타격이 나중에 그 자신을 깎아먹는 계기가 됩니다. 이게 참 웃긴 게 있잖아요. 한번 타격을 입으면 돌아오지 못하는데,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. 거의 다 보면.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타격을 안 받아봤지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그런 거랑 비슷해. 의사들 있잖아요. 의사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의 의학에 대해선 잘 알죠. 그렇지만 그런 의사 본인도 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되게 웃긴 거야. 자기가 의학자인데도 자기 몸도 못 돌보는 거야. 이런 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진짜 가장 현명하긴 합니다.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지만 기존에는 내가 이제 가혹하게 그리고 무리해서 뭔가를 해도 강제로 하면 어쨌든 할 수는 있었어, 최소한. 물론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죠, 당연히. 그렇지만 내가 학교에 있을 때나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이게 나이도 나이인데 나이보다도 이제는 그 사실 안 되는 일을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엄청나거든요. 그런 걸못 견디는 거야, 이제. 그 심리적인 문제들을.
그러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해. 근데 사실 이게 결국엔 그거거든요. 내 역량을 내 20대 초반에 진짜 남김없이 끌어다 쓰고,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로 번질 정도의 고통만 남은 거예요. 한마디로 사실상 끝장난 거죠. 좀 내가 나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깨달은 바 중에 하나가, 물론 내가 그런 걸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이게 이 정도 되면서 느낀 게, 이제는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조절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겨요, 보통은. 사람이, 마음이란 게 그래. 그래서 그걸 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, 처음부터. 뭐 뒤늦게 피해서 뭐 하겠어요, 솔직히. 이미 다 되돌릴 수가 없는데. 솔직히 느낀 부분은요,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산것 같다. 뭐 저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런 분들께는 조금 실례가 될수 있는 말인 건 맞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체에 바로 타격이 갈수 있는 상태는 이미 그 상태가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. 근데 일단 살아있긴 하다 이거지.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. 이제 어쨌든 되돌릴 순 없고, 그럼 그 뒤부터 잘 해야 되는데, 모르겠어요. 저는 일단은 내가 홀로 이제 독립을 해서 쭉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 제 목표입니다. 뭐 그걸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뭐할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.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,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죽어도 솔직히 할말 없어.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내게 주어진 거였다면 어쩌겠어요.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. 뭐 죽을 땐 죽지.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. 근데 살수 있을 땐 살자. 딱그 정도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유한하고, 저는 어쨌든 20대에 다 끌어다 썼어요. 이제는 내 심리적인 그것들을 위해서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정도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. 하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더 아껴 써야 하고, 또 이미 수습할 수 없다고 하면 일단 그거는 받아들이고, 죽을 땐 죽는 건데,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자. 이런 결론입니다. 이번 3장의 결론은 이 정도 될것 같아요.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, 철학 다음 장 한번 나중에 뵙겠습니다.